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원을 다니던 저는 유난히 뭔가 어린 저와 코드가 잘 맞았던 꽤 친하게 지내던 남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같이 PC방도 다니고 학원이 끝나고 시간이 맞으면 햄버거도 먹으러 다니고 편의점에서 라면도 먹고 정말 친구같이 지내던 선생님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선생님과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 신기하기도 할 정도로 일상 깊숙이 친밀해졌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학원 생활을 선생님 덕분에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요. 여름 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방학 시즌이라 학원 시간이 조정이 돼서 평소에 저녁에 학원을 갔지만 방학 때는 낮에 가서 저녁이 되기 전에 끝나는 일과였어요. 그날도 학원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갈까? 선생님한테 아이스크림이나 사달라고 할까? 생각하며 가방을 챙기던 중에 선생님이 누구누구야? 나랑 재밌는데 가볼래? 하며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 이번엔 뭔가 다른 울거리가 있나? 생각하며 어디 가실 거냐고 물어봤죠. 선생님은 조금 망설이는 듯 하면서 아, 근데 그런 데를 너랑 가긴 좀 그런데 근데 또 나 혼자 가기도 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더 궁금해서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친했던 사이니 뭐 어디 내가 가면 좀 그런 곳을 가나? 생각하면서도 은근 설레는 마음에 따라 나섰습니다. 밖을 나와서 선생님이랑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선생님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내가 요즘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전보로 가보고 싶어서 거기 가보려고 이러는 거였어요. 아니, 학원 선생님이 학생을 데리고 무당집을 간다니? 지금 생각하면 뭐하는 사람인가 싶을 수 있지만 당시엔 그게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정말 친구처럼 지내던 사이여서 그랬나 봐요. 저도 그런 쪽에 워낙 호기심이 많아서 흔쾌히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택시에서 내리고 잠시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무당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꽤 좁고 계단도 높은 2층에 위치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길도 어두워서 조심조심 계단을 손으로 짚으며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무당집에 도착했고 저도 옆에 앉아 선생님이 점을 보는 걸 구경하고 있었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선생님은 뭔가 일들이 안 풀리는 것 같아서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부적이라도 좀 쓰고 싶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당이 선생님에게 백지를 한 장 주고 거기에 빨간 펜이었는지 붓이었는지 어쨌든 빨간색으로 된 무언가를 주고 여기에 주변에 아는 사람 이름을 모두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친하지 않고 이름만 아는 사람이라도 모두 적으라고 하더군요. 선생님은 그렇게 한참 동안 거의 30분 넘게 이름을 빼곡하게 적어 나갔습니다. 선생님이 이름을 다 쓰고 무당분에게 그 종이를 줬는데요. 한동안 종이를 바라보다가 뭔가를 웅얼웅얼 거리면서 그 종이에 불을 붙이고 태우더라고요. 타는 종이를 접시 위에 올리니 한동안 타던 종이의 불꽃이 점점 작아지더니 아주 조그마한 종이 쪼가리만 남고 전부 탔습니다. 그 쪼가리를 들고 무당분이 땡땡땡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이름은 저의 이름이었습니다.
순간 저란 선생님은 당황했고 선생님은 아, 저 다니는 학생인데요? 라고 했습니다.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선생님도 그게 저라고는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무당부는 얘를 멀리해 이러는 거였어요. 저희 둘 다 당황해서 벙 쪄 있는데 선생님은 이유를 물어봤죠. 무당은 딱히 이유는 말을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냥 우선 얘를 멀리하고 부적 써줄 테니 간직하고 있으라고 그런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무당집을 나오고 저희 둘은 순간 서로 뿔쭘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애써 신경 쓰지 말라는 듯 저에게 위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전 그때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썼어요. 그냥 우연히 일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 정말 선생님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눈인사만 살짝 하고 저를 피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어린 마음에도 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크게 신경은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날 이후로 선생님과 저는 거의 남남처럼 되었고 자연스럽게 제가 학원을 한두 달 정도 후에 그만두게 되면서 연락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근데 하필 정말 제 이름만 안 타고 남아있었다는 사실이 찝찝하긴 한 그런 기억입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에 하면 근데 그 선생님이 거기에 너 이름만 빼곡하게 쓴 거 아니야? 라고 농담 섞인 말을 했었는데 왠지 정말 그랬다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설마 그렇진 않았겠죠?